혹시 그러면 그 신이 가득 차서 받아야 될 사람은 네. 물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상담하시고 직접 보셔야 되겠지만 네.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겪는 이 신병이라는 것 중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파서 뭐 신병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근데 그 신병이 없는 분들 중에도 신이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좀 우선 첫 번째가 꿈을 많이 꿔요. 꿈이 근데 잘 맞고. 꿈이 진짜 잘 맞아. 완전 네. 실제처럼. 그리고 네. 완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데자뷰? 꿈에서 꿨는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되고 있는 부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신받는 거 아니라는 거지. 응? 그렇다고 다 신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가물의 사주를 타고 났다? 그럼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물의 사주들은 다 무당해야 되겠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물의 사주들 중에도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가물이 아닌데도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뭐가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신이 왔는지 허주가 진짜 저 사람을 감고 있으면서 그죠? 뭐가 씌었는지를 선생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준지 신인지도 구분 못하는 선생이 어떻게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거 뭐 꿈 좀 많이 꾸고 뭐 잘 맞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그런 이제 집안에 줄이 있어서 아직 신이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신들도 준비가 돼야지 오신다고 나한테. 네. 뭐 어떤 분은 오시고 어떤 분은 안 오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자가 이 신길을 가면 이 신령님들이 오실 분이 딱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분이 안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을 받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해야 돼요. 옷 안 입고 팬티하고 속옷만 입고 나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잖아. 속옷을 입고 이게 비율을 진짜 쉽게 해주는 거야.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잠바를 입고 잠바는 벗어도 되겠지만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려야 되는 게 있잖아. 네.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점을 보시는 신령님도 계셔야 될 거고 장모님도 계셔야 될 거고 어떤 부류의 이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생들이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 하는 이유가 그 신령들을 찾기 위해서 신구슬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선생이 점을 보러 왔어. 근데 이분이 허주가 되게 많아. 그게 이제 보여 내 눈에. 근데 허주도 둔갑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인 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도 못하는 분들이 무조건 신이다. 받아라.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리고 저는 이날 이때까지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자가 될 사람이든 제자가 된 사람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일러주셔서 진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제자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본신 받은 것 때문에 여기 찾아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비 제자도 마찬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처음에 점을 어떻게 봤는지. 근데 막 점을 보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러 왔어. 그게 선생 눈에 딱 보였으면 첫 마디가 그 말이 나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다른 얘기 다 해주다가 뭐 물어볼 말 없어요 했는데 이제 상담자가 물어보는 거야. 저 딴 데 가면 신받으라 하는데 받아야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열변을 토하는 거야. 이제 막 니 하나 걸렸구나 이런 식인 거지. 너 신받아야 돼. 어째야 돼. 저째야 돼. 그걸로 이제 막 그 전에 얘기했는 거 온데 간데 없고. 근데 저는 그렇게 점을 안 봤어요 이때까지. 지금 예비 제자도 마찬가지. 지금 저기서 방송 보고 있잖아요. 제 여기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점을 봤는지. 저는 처음에 딱 앉자마자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혼자 온 게 아니고 엄마랑 남편이랑 세 명이서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저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내 눈에 보이니까 신이 감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내 눈에 쉽게 얘기하면 뭐 꿈을 잘 꾼다 뭐가 잘 맞다 그런 분들이 와요. 근데 그분이 만약 신을 받을 것 같고 진짜 곧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팔자잖아요. 우리한테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꿈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보이든 조상이 감고 있든 뭐가 감고 있든 그게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예비제자가 들어왔을 때 신이 감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먼저 물었어요. 집안에 이런 신적인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내가 다 풀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와가지고 저 신받아야 된다 하는데 받아야 돼요 안 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제가 집어내는 거지. 보통 일반 무당집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욕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가서 만약에 점을 볼 때 뭐 네. 신받으라는 소리를 들었어. 네. 이걸 떠보는 건 아니지만 떠보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를 가보고 세 번째를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보잖아요. 통계적인 게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 저는 열이면 열 군데 다 그랬어요. 저한테 다 받아야 된다고. 근데도 저는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왜 내가 신을 받아? 아무런 그게 없는데?